아모르 파티. 네, 안녕하세요. 골프팬 여러분, 헌터팬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다 최고의 유해동물 불가사리를 잡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별불가사리는 잡아서 몇 번 제가 먹기도 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먹이기도 했었는데, 별불가사리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유해동물 새끼 아무르 불가사리를 잡아서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닷가의 유해동물 불가사리 중에 아무르 불가사리가 어민들한테 주는 피해가 너마너마한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요, 이 아무르 불가사리는 속도도 빠르고 한 번에 대거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이동한 지역의 조개나 어패류들을 다 그냥 리진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아무르 불가사리를 먹어서 이 어패류 레기들을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한몸 희생한다, 조개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아무르 불가사리를 잡으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이 아무르 불가사리 레기를 다 리졌어. 기다려. 자, 여러분, 아무르 불가사리를 잡으러 낮부터 새로지라러 왔습니다. 아무르 불가사리가 오늘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한테 방파제를 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넘지 마세요. 리발 허숭자리야 회차. 이 아무르 불가사리는 낮은 물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가끔 나와요. 저도 해루지라면서 딱 한 번 봤어요. 뭐야? 여러분, 지금 여기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파도 온다. 아, 잠깐. 원래 여기 다 육지여야 되는데 여기 물 다 덮었네. 라떼타. 근데 여러분, 물이 좀 깊어야 아무르 불가사리도 슬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깊은 것도 오늘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뒤지지만 않은.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 바로 첫 손이 나왔습니다. 군 쇼리끼 갖다 버리자. 꺼져. 이건 뭐지? 덩어리 이거 리발 개군소 버려. 자, 여러분, 오늘 보시면 뭔가 달라졌죠? 자, 보세요. 네, 그렇죠. 오늘은 오른손이 아닙니다. 왼팔만 커졌어, 리발. 자, 솔직히 지금 해루지라기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파도 오른팔로 하다가 지금 몸에 밸런스가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른쪽 승모근만 론나 커졌어. 저기 군소 론나 꺼져. 편돌 옆에 약간 꼽사리 낀 이런 돌에도 생물들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응, 엎다리 해초 꺼져. 자, 보시면은 얼마 전에 제가 성게알 비빔밥에서 먹었었던 말똥성 개새끼 버려. 그럼 말똥성에 나왔으면 그 친구 보라성게 두 마리 나오죠. 띵띵. 약간 럭꼭지. 아, 죄송해요. 럭꼭지 리발. 롯나 상스럽네. 자, 여러분, 지금 돌을 몇 개 들어봤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개 최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가사리들은 불가사리들끼리 응집해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별 불가사리 뚱이래끼 한번 만나볼게요. 뚱이야, 뚱이. 너네 세 마리 이따가 짝짓기 할 거지? 예, 봐봐. 너네 지금 짝짓기 하려고 서로 지금 간보고 있지. 장웅동체들 짝짓기 한 즐긴 레끼들. 자, 이 돌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 헌터팡의 레사모는 죽지가 않는데 론나 귀엽다. 이렇게 론나 귀엽다. 한입 그냥. 안돼 안돼. 뭐야 이거? 아까 보여준 그 세 마리 중에 군소 한 마리가 몸을 폈는데 너 내 발만 하면 어떡하냐 리발 레끼야. 자존심 상해. 꺼져. 야, 이거 오늘은 별불가사리 만나기도 힘들겠다. 그 널리고 널려. 잠시만, 아니 이게 왜 계속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제 무서워요. 뭐가 보이냐고요? 일로와 이 레끼야. 요즘 하나같이 물총을 안 쏘네. 곰팡이라고 써야 되는데 리발. 와,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사과쪽의 사이즈가 제 엄지손가락보다 큽니다. 우와. 야, 여기 사과쪽에 오늘 고위 공무지 회의 있나보다. 큰 거 다 모였네. 떼볼게요. 아, 붙어서 안 되죠. 싹하게 내 싹하게 안 먹힌다고. 한테 배웠는데 싹하게 싹하게 때렸다. 야, 이거는 진짜 그냥 작은 전복 맛이라고 보면 돼. 요버려. 저 오늘 안 먹어. 나 오늘 바다 최고의 유해 동물을 먹을 거다. 방금 뭔가 약간 애니메이션 대사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오늘 큰일 났는데요. 아주 기본적인 별 불가사리조차 지금 없습니다. 별 불가사리야, 별 불가사리.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별 불가사리를 찾아서 뭐 할 건데요? 그냥 바로 아무르 불가사리 찾아볼게요. 그렇다면은 여긴 아니에요. 장소 이동해볼게요. 자, 그렇죠 여러분, 불가사리 성지 석축으로. 깜짝이야. 아이고, 이 안어거들 아직 새끼인데 풀어주지. 얘네가 뛰쳐나와서 혼자 여기 있을 리는 없는데 이거 분명히 그냥 잡고 놔준 거예요. 아이고, 저 장어들 어떻게 론나 맛있어 보이는데. 추베르. 자, 여러분, 아무르 불가사리 제발. 아무르 불가사리. 일단 자, 별 불가사리 일로와. 라삭. 자, 다들 뭐 죽이라고 하는데 차마 그럴 순 없고요. 밖에 두고 갈게요. 구라예요. 들어가 이래 있게요. 자, 여러분, 저기 보시면 면발같이 날리는 거 있죠? 저게 바로 군소 알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진짜 면발같이 생겼죠? 얘네들은 제가 이렇게 뜯어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정말 촘촘하게 알이 엄청 많이 박혀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살려줘야 돼요. 왜 그래야 제가 컨텐츠 계속하지. 리발 버려. 지금 론나 큰일 났습니다. 왜냐면 갑자기요, 지금 코피가 나네. 리발 실제 상황이에요. 일단 집에 갈게요. 해루질하다 코피 나서 집에 가는 애기 처음 봤네.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진짜 피가 많이 나가지고요 지금 바로 집으로 갈게요. 근데 여러분, 자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좀 무서워요. 랄랄랄랄. 아, 갑자기 이거 코피가 나가지고. 귀 멍멍해 리발. 뭐야? 에? 뭐야 저거? 뭐야? 너네 아무르 불가사리. 너네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게 돼감 끼리라라라라.
자, 여러분 현재 씨가 아침 7시 삼촌한테 불가사리를 얻으러 가고 있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론나게 졸려서. 이 바다 유해생물 리발렛기들아, 내가 지금 잡으러 간다. 일로 와라 뽀찌야. 아무르 불가사리는 사실 여기서 아니면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 불가사리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 불가사리 없는데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하하. 자,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기 삼촌이 빼놓으셨어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아무르 불가사리인데, 아무르 불가사리 치고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잠깐만, 너 뒤졌니? 살아있어야 되는데? 일단 넣자. 닫아. 자, 여러분 아직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긴가민가한데 뒤졌나? 아, 이거 뒤지면 안 되는데. 자, 일단 한번 넣어볼게요. 제발 살아나라 이 불가사리 이 새끼, 유해동물 새끼, 나한테 뒤져야지. 자, 여러분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와 진짜 엄청난 래끼. 촉수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랑랑랑랑랑. 저기 보시면 큰 녀석도 어? 잠시만요, 촉수 움직였는데. 촉수 한번 보세요. 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연출을 할 수 있게 됐어. 리발 래끼야, 이거 먹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르 불가사리는 절대로 해루질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먼 바닷가 속에 살기 때문이죠. 터에는 아마 그나마 좀 얕은 곳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동해 바다는 아주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치트키 삼촌의 힘을 빌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가져오는 것보다 이렇게 연출로서 조금 재밌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말을 말 롬나마나 리발. 자, 일단 이렇게 바로 관찰해볼게요. 보시면 저렇게는 지금 법규를 하고 있네. 분명히 말라 뒤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에 넣어놓으니까 아주 그냥 팔팔하게 롬나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어요. 촉수 움직인 거 보세요. 리발레끼야. 자, 이렇게 지금 바로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뒤지러 가자. 따라란.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는, 나한테 하는 쌍뻑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마리를 들고 왔는데 두 마리를 들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삼촌이 두 마리를 놓고 가셨거든요. 이렇게들 한번 잡았다가 다시 받아 풀어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제가 많이 못 먹을 거잖아요. 이렇게는 그나마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 얼굴보다 뭐야 이거 리발 가면이네. 딱 이거 이렇게 나랑 잘 맞네. 너 뒤지자 나한테. 자, 그럼 이렇게는 바로 방생할게요. 어디에? 여기에 리발에게. 자, 여러분 아무르 불가사리를 먹기 전에 해야 할게 있습니다. 이 녀석을 먹어본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래끼를 그냥 튀기면은 롬나게 꼬릿꼬릿하대요. 자, 그래서 이래끼를 카레가루와 후춧가루를 담근 물에다가 하루 정도 염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끼 아주 절여지는 거지. 근데 지금 이렇게 멘트 치고 있는 도중에 이래끼한테 비린내가 롬나게 나거든요. 지금 한 이만큼 떨어져야 돼요 비린내. 와. 여러분 와 냄새 맡고 지금 이런 거 처음이에요. 그냥 일반 별 불가사리 그 냄새. 눈물 난 거 보이세요? 와 진짜 저도 어이가 없네. 개 리발레끼야. 와 지금 여기 보시면 수많은 촉수들 보세요. 아 이 가운데 이거는 너 여왕에 넣어뒀던 그 바닥재예요. 리발 이거 비싼 건데 이들 이렇게 바닥재 다 가져갔다 500원어치. 자, 그럼 이렇게 바로 지금 한번 씻어주고 후추와 카레 한번 절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져지자. 그냥 뒤져라 너는. 내 손 뭐 뚝뚝 흘리니. 아유 소리 좋다. 자, 여러분 불가사리 한번 씻어주는 금세 이렇게 이거 개딱지를 먹었구나. 자, 여러분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워터야. 아무르 불가사리 리리리리리리리발 조조조조조조.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날카로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고무와 이 불가사리가 맞다는 소리. 장난 아니죠. 이게 비늘 같은 거는 그냥 뚫릴 정도의 견고하거든요. 굉장히 견고한 펀치. 아! 지엽 롯나 되네 리발레껴. 자, 이쪽 부분에 음식을 처먹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머 들어가라.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후추 롯나 많이 넣었다. 엄마한테 롯나 맞겠네. 자, 그리고 카레가루도 많이 넣을 거예요. 카레 한 통 다 썼다 리발. 에이씨 리발레껴. 후추가 세네. 에이씨 리발. 자, 그럼 여러분 롯나게 조사 최근 들어 내가 본 물 색깔 중에 제일 녹았다. 여러분 여기에다가 사라져라. 그렇지 괴롭지. 그게 네 운명이야 리발레끼야.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덮어둘 겁니다. 일로와 유해동 물새끼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 제일 꼬릿꼬릿한 신발 바로 옆에 네 자리야 리발레끼야. 네가 더 더러워. 내일 볼게요. 너도 내일 보자. 법규 상태로 뒤진 상태로 리발레끼야. 빰빰빰빰빰빰 빠라라라라라. 오, shit the fuck. 원래 엄청나게 딱딱했던 아무르 불가사리가 아주 말랑말랑해진 것 같아요. 라가리까지 다 열어버렸네. 이 아무르 불가사리는 커지면 이만큼 커지거든요. 게다가 속도도 빨라가지고 조개들이 진짜 박살박살 개박살이 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한테 뒤지자. 자, 그럼 이제 아무르 불가사리 튀겨볼 건데 튀기려면 킹 후라이팬 언 조금만 더 거의 이거는 3,000원치다 기름. 자, 그리고 부탁한디 밸브가 열렸으면 라가리 닥쳐. 와, 야!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조오지게 터져버려서 해루질로도 안 잡히고 삼촌 배에서 그냥 줍줍해버린 아무르 불가사리 새끼 바로 입자. 잘가요. 뭔가 점점 딱딱하게 좀 굳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까는 되게 말랑거렸었거든요. 자, 일단 냄새는요 카레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요. 여러분 지금 한 3분 정도 튀겼는데 별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뻘겋게 변했는데 얘는 지금 색깔 변화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오, 맛있는 그냥 카레 튀김 냄새 나요. 카레 튀김 먹어본 적이 없는데 리바. 일단 안을 한번 잘라볼게요. 으야. 야, 안에 이거 보세요. 살 보세요. 돈가스 아니에요 이거? 돈가스 좋아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르 불가사리 튀김이 완성됐습니다. 아무르 불가사리가 튀겨지면은 요렇게 됩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카레랑 후추에 아주 오래 절여서 그런지 진짜 론나 군침 도네. 자, 먼저 이 녀석을 먹을 때는요 겉에 껍질을 벗겨야 된답니다. 껍질을 벗겨서 안에 내장과 촉매를 먹는다고 해요. 이거는 구독자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장갑을 껴야 돼요. 딴딴 따라단 딴딴 따라단 아무르. 예, 여기 있습니다. 띵. 자, 한번 벗겨볼게요. 오오오, 이거 뭐야? 검은색? 이게 내장이구나. 아, 개롯됐네. 이걸 아마 먹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검해, 리발?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꼬다리 한번 씹어서 먹어볼게요. 아, 냄새는 진짜 카? 진짜 카. 먹어볼게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그렇게 막 심하게 구역질이 나온 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구역질이 나오는 맛이긴 해요. 뭐 개소리야. 별 불가사리 꼬다리보다 맛 없어요. 별 불가사리 꼬다리는 새우깡 느낌으로다가 그냥 아삭아삭 씹어 먹을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그렇게 바삭한 느낌이 아니라 좀 짓눌린 느낌. 그리고 굉장히 모래 씹는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요. 그래서 껍질 먹지 말고 안에 검은색이랑 흰 거 있죠. 자, 요 흰 거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이거는 약간 구역질 나올 정도의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제가 카레와 후추에 조지지 않았더라면 전 아마 구역질 론나게 했을 거예요. 그냥 약간 굵은 자갈을 계속 그냥 씹으러 처먹는 느낌. 아, 이거다. 자, 이게 여러분 촉수입니다. 촉수. 촉수 한번 먹어볼게요. 아, 혀만 닿았는데 론나 해파리 같네. 오, 이건 처음엔 짭짤한 맛이. 소리 들리시죠? 이게 씹힌 소리가 어느 정도 향 끝나야 되는데 계속. 예. 왜 이 바다의 유해 생물인지 알겠다. 여러분, 맛이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그 촉수가 굉장히 좀 부드럽고 짭짤하니 해가지고 좀 괜찮은 맛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씹으면 씹을수록 짭짤함이 사라지면서 유린내가 좀 나는데 그 다음에 바다 냄이 또 오니까 이게 완전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서 위로 찍어가지고 얼굴 보실 때 불편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리발. 자, 여러분, 어차피 제가 못 먹을 거라서 어차피 유해 생물이 죽여도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제가 못 먹었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카메라맨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내장 한번 먹어볼게요. 옛날에 별 불가사리 했을 때 알 같은 게 굉장히 다다다다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인 줄 알고 먹었는데 곰팡이 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형, 그거 똥이야. 그래서 그때 똥만 론나게 처먹었었어요. 이거는 똥이 아니고 내장일 겁니다. 아마도요. 먹어볼게요. 와, 이건 진짜 생긴 게 너무 비운데? 초베릅? 여러분, 똥 맞는? 똥 맞는 것 같아. 와, 이거 똥 맞아요. 와, 나 이쪽 헹구. 잠깐 카메라 꺼줘. 입이 너무 더러운. 보지 마세요. 입이 너무 더러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아무르 불가사리 새끼들을 먹어봤습니다. 이래기들이 왜 유해 생물인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리발. 이 수많은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아무르 불가사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별 불가사리는 사실 론나게 착한 리발레기? 어쨌든 뭐 둘 다 리발레기야? 그리고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 아무르 불가사리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그분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맛없게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불가사리는 부메랑으로 날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야, 이건 이 정도면 진짜 이거는 고슴도치 아니냐, 리발? 아따가 리발이.